이런 멋있는 수트를 입고서 또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으른으른 섹시를 만나볼 수 있는 오늘의 또 다른 매력 볼 수 있는 크리스토퍼 Bad 한번 댄스로 커버해보겠습니다. 섹시. 근데 진짜 예쁘다 세트. 그러니까 뮤비 촬영하러 온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예쁘다. 뮤비 촬영장이잖아. 뜨아 그거야. 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둘, 셋! 반갑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약간 영화 암살 같은 거예요. 중절 모아 슈트를 입고. 근데 슈트도 보면 사실 저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약간 입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봐, 손수건까지. 소품이 많아요 이번에 좀. 모자, 손수건, 지팡이. 멋있다 저렇게 입으니까. 저의 전력 질질 함께 보시죠. 거의 100m 달리기. 여기서 찍으면 약간 느와르야. 여기서 찍으면 약간 느와르야. 볼팅 가더라도 찍어봐. 찍어봐? 봐봐요, 저 좁은 슈퍼에 분식이고 지금 저렇게 세 명이서 앉아가지고. 이건희. 이건희. 한 명 더 갔어요 지금. 이건희. 삼건희.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건희 삼건희 무슨 일이야? 커트 다시. 콘서트 때. 아, 애드가 알비터 보이즈 때 댄스 레슨 곡이었어요. 되게 배우면서도 되게 그때 추억도 생각나면서 저희 원어스끼리 그런 추억이 있었고 또 분명이랑 콘서트 때 처음 같이 준비한 곡이어서 여러모로. 재밌고 의미가 있는 곡이네요. 하하, 알지? 다 그렇게 정신없을 때는 이 곡이 저 곡이고 저 곡이 이 곡같이 들릴 때가 있어. 좋아요. 또 두 개라니까. 숨 참아야 돼. 참아. 눈은 아니야. 눈 떠야지. 은도 형은 보다 더 내려요. 가려? 오케이. 지금이야. 완벽해. 지금이야. 완벽해. 제일 잘 생겼어. 이걸 찍어주세요. 아 이거 빼고 형이 들어가려고? 근데 살짝 이것도 그래 살짝 이쪽으로 봐. 이쪽으로 그치 그것도 하나 둘 응? 됐어. 띡 잘했네. 이거 봐봐. 이거 메가박스 알파생 같다. 밀정 싫어요. 저 퇴사해요. 마지막에 퇴사. 꺼낼 때 인물 사진 찍어보는 중. 네. 예술이야. 내 사진은 샹들리에와 인물 피사체 조화로운. 이거 스테이지 브레이크도 잘 되고 멋있잖아요. 항상 댄스몽키에서부터 컨셉추얼하게 되게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를 하는데 이번 또 스테이지 브레이크도 멋있게 가잖아요. 이번 스테이지 브레이크도 대박나고 우리 원어스 정규 1집도 대박나서 맛있는
밥 먹자. 배고파. 나도 배고파. 형은 밥 먹었잖아. 배고프면 그 소리 질러. 아! 최강 전설 활인가? 최강병기 활. 최종병기 활 아니야? 병기 활? 너 뭐라고 했어? 최강병기 활. 최강병기 활. 룰루비데. 개코야. 냄새 알아맞추게 하고 있어. 잠깐만. 뭐 먹었지? 어? 잘한다. 니 뛰어갔던 사람 형이야. 나 때는 말이야. 어? 난 피카보이 보이게. 설마. 어? 나 때는 뭐? 편집. 여는 또 올라갔어. 또 뭐 먹고 와. 최근에 어떤 한 선배님께서 자켓 컨트롤 하시는 걸 봐가지고 자켓이 음방 때는 이게 마이크에 닿으니까 이걸 맨날 고정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마이크를 안 쓰니까 자켓 한번 미친 듯이 한번 활용해보겠습니다. 네. 예. Yeah. 그 비트가 칙칙칙 때 멤버들이 칙칙칙칙칙 움직인데 그에 맞춰서 약간 자켓 칙칙칙칙 움직임 오있을 것 같아서 이거랑 솔로 프리프트인데 거기 살짝 자켓 한번 쬐끼면서 한번 웨이브 하고 그 다음에 착 날라갑니다. 지금 보고 있는 달님들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고 계시겠죠. 방금보다 조금만 들어가서 찍을게요. 서호가 서호가 두 번을 안 좋아한대요. 서호 두 번 했을 때 서호래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김이 너 잘생겼다! 비수기라서 활동 보컬 여기까지 몰랐거든요. 운동을 많이 안 했는데 그래서 프리엘에게 잡혀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운동을 평소에 복권을 해서 다행이긴 하다. 좀 많이 했는 걸 어깨 운동을 유지했거든요. 이렇게 상상은 없다. 진짜 내가 컨트롤 해주 이건 아니야. 소원한테 안녕. 무지개물 죽었어. 어? 여기 댄스볼키 아니야? 지지. 아, 좀. 어? 얘만 갑자기 그거야. 갑자기 옛날 게 아니고 최신이야. 마우스 뭐야? 마우스 어 보여 보여 보여.
비슷해. 내가 앞에서 볼게. 어, 지금 비슷해. 됐어? 아, 큰일 났다. 발길 한번 하자, 오랜만에. 동장. 아? 사람은 머리가 가장 무거워. 그래? 동주는 머리가 제일 무거워, 알겠어? 아, 저 형 은근 요리조리 잘 피한다? 아니야, 저 너 돌려서 욕하는 건데 너가 못 알아듣는 거야, 바보야. 그래, 그니까 짜증난다고. 그래도 동주만한 막내가 없지? 맞아. 라고 할 뻔. 아, 안 돼! 나이 때리고. 나를 해. 현대적인 이런 모자로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그 페도라 캠프가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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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헤드에다 아직 안 와야죠. 손으로 이렇게 해드 사실 저희도 몰라요. 아는 척 해봤어. 뭘 봐? 쩌라고. 자, 이번에 또 매운맛 시즌2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맵고 자극적이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이렇게 못돼지는 게. 아, 나 방금 레임? 그쵸? 온다던데.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던데. 방금 그 장면은 그냥 쓰지 말아도 돼요. 매운 같으니까. 아니야, 한 번만 올리면 돼. 그가 펼쳐준 예술은 정말 화려해요. 이 정도면 괜춘? 인정. 오, 완성 인정. 완성 인정 받은 사진입니다, 이게. 고생하셨습니다. 멤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버텨 그랜절 버텨 그랜절 했다.